윌리엄, 가자. 윌리엄, 가자. 윌리엄, 가자. 가자, 가자. 기간 내내 제 생일이 끼어 있거든요. 윌리엄과 오로지 함께 다 같이 하고 싶어서요. 첫째 날은 여기 강원도에서 1박 할 예정이고요. 둘째, 셋째 날은 장거리를 계획해서 저기 통영까지 갈 예정인데 통영에서는 2박을 할 예정이에요. 동피랑 마을이라고 통영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있는데 벽화도 예쁘고 뭐 산책로도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윌리엄이랑 같이 산책하면서 사진 많이 찍을 예정이고요. 둘째 날은 통영하면 먹거리가 유명하니까 먹거리 투어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. 생각보다는 조금 덜 힘들었고 뭐 강원도에서 그 인천에서 강릉으로 오는 것보다는 인천에서 속초 오는 게 거리도 짧고 길도 잘 돼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.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핑계로 둘이만 다닌 적은 없는데 뭐 윌리엄이 생겨서 이제 윌리엄이랑 같이 윌리엄 핑계 삼아 같이 여행을 오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설레고 윌리엄 자랑할 게 제일 뭐 다른 거는 다 빼고 훈련이고 뭐고 이런 건 빼고 배변이 이제 가장 잘 되고 어디에 갖다 놔도 일단 화장실 찾아가서 볼일 본다는 거 그거는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. 윌리엄 어디 가십니까? 통영으로 출발 너무 힘들었지? 패키지 여행이란 게 그런 거란다. 끄덕끄덕.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여행 하는 거야. 아침에는 빈속에 모닝커피죠. 드립. 드립 치지 말고. 저
저녁에 잘 잤어? 네, 잘 잤습니다. 조금 추웠어. 조금? 볼러가 대다 말다 있지. 율리암은 잘 잔 것 같아? 율리암은 개실신. 개실신. 걔 한 100마리 키우고 싶다 여기서. 여기서? 응. 이런 집에 살아야지 그러려면. 어, 나 이런 집에 살고 싶네. 절에 살고 싶은 건 아니고? 아니 아니.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냥 그지? 난방비 장난 아닐걸? 우리가 그동안 다녔던 데 중에 손에 꼽는다면? 나는? 한 세 손가락? 오. 충무김밥 먹으러 출발. 맛이 어때? 맛이 있어. 어떤 맛이야? 오징어는 쫄깃쫄깃. 무김치는 아삭아삭. 오징어랑 무김치랑 뭐 오뎅 들은 건가? 응. 김치는 여기 있어 오빠. 어? 김치는 여기 뒤에.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여행했는데 어땠어? 차를 타는 장거리 차를 타는 게 제일 힘들었고, 그리고 강아지들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쉽기도 했지만, 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 안에서나 그냥 야외에서 윌리엄이랑 같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좀 더 좋았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. 하는 방법, 짧은 거리를 가서 캠핑을 하는 게 오히려 뭐 강아지들하고 어울리기는 더 좋았던 것 같고, 관광지를 다니거나 뭐 맛집을 탐방하거나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.